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사 선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이 당 일각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지가 관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유력 주자를 띄우는 게 숙제로 보입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충북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노영민 전 실장을 거론한 뒤 아직은 잠잠하지만 책임론이 부상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최근 민주당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충북지사 출마설이 도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출마설보다는 수도권에 또의 어떤 그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충북의 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설이 나왔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자 부친의 고향이 제천인 이혜훈 전 의원이 충북의 잠재력을 깨우겠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존 후보군과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지역 연구를 운운하며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잠시 머물다가 훌쩍 떠나버릴 분들이니 충북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가 없는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